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자, 이제 제12장 새로운 삶이라는 이런 장을 알아볼 텐데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쭉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은 무슬림도 있겠고 비무슬림도 있겠죠. 무슬림은 이제 입교를 하신 무슬림이고, 샤하다테인이라는 그런 두 가지 신앙 증언을 통해서 입교를 하신 분이고, 만약에 비무슬림들 중에 입교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입교가 가능합니다. 제가 서문 혹은 1장을 통해서 설명드린 신앙 증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수룰라,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실천할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입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제 그 이전에 샤워를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입교하신 무슬림들 중에 샤워를 안 하셨다고 해서 그 신앙 증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샤워를 하시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이렇게 샤워를 함으로써 이전에 있던 죄를 이제 씻어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샤워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될 의무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도 이 샤워가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의 메시지와 그것의 훌륭함, 그리고 그것의 논리적인 정확성과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좋아. 이 이슬람 정말 훌륭하고 정말 진리인 것 같은데, 아, 내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돼지고기 못 끊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입교를 못 하겠어. 혹은 아, 내가 진짜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술을 안 마시면은 제가 생활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입교하고 나서 술 마시는 거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입교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술을 못 끊겠다. 정말 돼지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드세요. 그리고 입교하세요. 입교부터 하시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끊는 일과 술을 안 마시는 일은 나중의 일입니다. 왜 먼저 입교를 하셔야 되냐? 입교라는 것이, 이슬람으로 입교라는 것이 커다란 선행이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술을 먹는 것은 악행이죠. 그렇지만 그 악행의 무게보다 이 이슬람으로 입교라는 선행의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더라도, 입교를 하고 나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었다 손 치더라도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입교를 하지 않고 이제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음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악행의 무거움 때문에 그는 결국 지옥에 가겠죠.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시고, 입교부터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끊어나가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걸다 끊는 사람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모두는 한국이라는 그런 환경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길들여진 환경과 사회, 규범과 그리고 모든 생활 방식이 이슬람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한꺼번에 끊기는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끊으십시오. 그리고 입교를 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악행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입교를 하셨으면은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입교를 하시면은, 그리고 입교한 이슬람, 즉 무슬림으로서 생을 마감하시면은 그 자는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에서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 내가 그 저기 중동에 선교를 하러 가봤거든. 그래서 거기에 그 무슬림들하고 대화를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어봐. 당신은 천국 갈 거를 확신해요? 당신은 구원을 확신해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해. 인샤 알라. 뭐 그럴 수도. 인샤 알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밥을 먹으려고 하는 숟가락을 든 한국 무슬림에게 누가 물었어요? 너 지금 밥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 한국 무슬림이 뭐라고 답해요? 인샤알라. 그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인샤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뜻이고,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샤알라라는 표현을 무슬림들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너는 구원을 확신해? 인샤알라라고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믿음은,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게 되면은 이슬람 입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하디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입교한 자는 기뻐하십시오. 그 이전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 어떤 죄도 없는 완벽히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원죄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깨끗한 백지창처럼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슬람으로 입교한 사람은 깨끗한 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당신이지만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슬람적이지 않은 한국 환경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으로 입교하고 나서 지은 죄는 악행이죠. 그렇죠? 그런 악행은 심판의 날 그 대가만큼 지옥에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지옥에서 치르고 나서 무슬림이 결과적으로 종착적으로 이제 가는 종착역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지른 무슬림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것은 선행이고, 이슬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행이고, 죄를 저지른 것은 악행인데, 심판의 날 우리 앞에 대령될 행위 저울은 이 선행과 악행을 재보고,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무슬림들 중에 그 어떤 많은 선행을 실천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실천한 선행저울에 놓이겠죠. 그렇지만 그가 지은 악행, 즉 불신이라는 악행은 그가 평생 동안 실시한 그 어떤 선행보다 더 무거운 악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저울이 불신으로 기울고 악행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평생 동안 선행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선행의 무게가 불신이라는 악행의 무게보다 더 가볍냐?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하디스 전승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평생을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앞에 행위조일이 놓이자,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평생 동안 경배를 했는데 왜 행위조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그에게 주어진 시력 있죠. 시력, 보는 축복, 시력의 축복을 한 조울에 넣고 자신이 평생 동안 실시한 선행을 다른 조울에 넣었을 때 시력이라는 축복이 더 무거워서 그쪽으로 조울이 기울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고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이 축복 하나만이 그 모든 축복, 다른 그 많은 선행, 그 많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 선행보다 더 커다란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우리가 선행이라는 그런 무게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저희가 받은 은총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이라는 것은 그 은총을 다 갚아 나갈 만큼의 커다란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선행이 무거워서 그리고 그 선행이 저희가 받은 은총을 다 보상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않고서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은총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불신한 악행이라는 무게가 선행이라는 무게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정말 선행을 원하고 올바른 삶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시고 그런 커다란 선행을 실시함으로써 천국을 보장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슬람의 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